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모녀가 집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는 모래밭에서 뒹굴며 놀았고, 아이 엄마는 그 옆에 있는 벤치에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엄마, 이거 봐. 모래 마법이야. 와, 아야, 힝, 모래 들어갔어. 아유, 그렇게 모래 뿌리지 말고 얌전히 좀 놀아. 그렇게 나부대다가 다친다, 너. 엄마는 모래를 뿌리며 노는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며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몇 시쯤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어디 보자. 핸드폰이 어딨지? 엄마는 핸드폰을 찾아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고 순간 핸드폰을 집안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이는 굉장히 심하게 투정을 부렸다. 싫어, 싫어. 나는 더 놀고 싶단 말이야. 아우,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럴까? 난안 가. 가려면 엄마 혼자 가. 아휴, 네 고집을 누가 꺾니? 그럼 엄마 잠깐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얌전히 놀고 있어. 요즘 세상에 아이를 혼자 둔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아이가 너무 심하게 투정을 부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먼저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집 바로 앞이고 하니 금방 다시 돌아오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 엄마는 집 안으로 돌아와 곧바로 식탁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찾았고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아직 놀이터에서 놀고만 있을 줄 알았던 아이가 한쪽 눈을 움켜쥔 채 펑펑 울면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니? 엄마, 눈이 모래에 들어가서 너무 아파. 걱정하는 엄마의 질문에 아이가 펑펑 울면서 대답했다. 뭐래? 아유, 엄살은. 그러게, 좀 얌전히 놀라고 했잖니. 어디 좀 봐. 엄마가 후 풀어줄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엄마가 아이의 눈을 살펴보자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버렸다. 엄마는 서둘러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갔고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되었다. 해석. 아이가 울면서 한 말에서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이가 한 말을 다시 잘 생각해보면, 눈이 모래에 들어가서 너무 아파. 눈이 모래에 들어가서 너무 아파. 아이가 한말 그대로 아이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이 아닌 아이의 눈이 모래밭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사고로 인해 아이의 눈알이 뽑히게 되었고, 극심한 고통과 혼란 때문에 아이는 눈을 찾지 못했고,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엄마는 처음에 아이의 눈에 모래가 들어간 줄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아이의 눈을 정확히 살펴보고 나서야 극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되어 서둘러 병원에 데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다.